스쿨존은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어린이 보호 구역을 의미해요. 학교 정문에서 300m 이내의 통학로를 말한답니다. 스쿨존에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표지와 도로 반사경, 과속 방지턱 등이 설치되어 있어요. 또한 운전자는 스쿨존 안에서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고 시속 30km 이하로 천천히 달려야 한답니다. 스쿨존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으로 분류되어 해당 구역 내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속도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및 벌점이 적용됩니다. 스쿨존으로 인해 이 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과거보다 급격하게 감소하였답니다.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을 경제적 교인이라고 합니다. 스쿨존에 대한 규제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긍정적인 경제적 요인을 제공하고 있죠. 즐겁게 보셨나요? 맨큐의 주니어 경제클럽 2권은 맨큐의 경제학을 어린이용으로 만든 학습 만화입니다. 맨큐의 주니어 경제클럽 2권,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